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신축 빌라 세대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는 최저 실입주금 3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외국인 분들도 조건 동일한 현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용대출 전혀 안 받고 담보대출로만 진행하시기 때문에 금리 또한 착한 금리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단 두 세대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치도 더블역세권에 속해 있습니다. 주안역이랑 시민공원역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요. 심지어 시민공원역은 도보 3분에서 4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는 현장입니다. 인근의 재래시장도 정말 가깝게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 다 밀집되어 있고요. 학군도 다 도보통화 가능하시기 때문에 생활권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우선 여기는 시민공원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현장이고 주안역도 충분히 도보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 여기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3,5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길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TV 소파 원하시는 사이즈 배치 무난하게 다 가능하시고요. 우선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은 현장이고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등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순환기, 안쪽으로 일자형 무드 등도 이쁘게 들어가 있는 현장입니다. 더블 역세권에 속해져 있고 현재 실입주금 3천만 원만 있으시면 내 집장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적은 실입주금액으로 내 집장만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세요. 외국인 분들도 조건 동일한 현장입니다. 주방 모습이고요. 주방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정말 넓게 잘 들어가 있어요.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센트도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기도 잘 들어가 있어요.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네요. 그 밑에 쪽으로 광파 오븐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모습 보실게요. 냉장고 사이즈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대형 사이즈 냉장고 2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넉넉하게 나오는 현장이에요. 주방 모습도 보시면 넓게 잘 빠진 구조라 요리하실 때 전혀 답답한 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잘 빠졌고요. 현재 최저 실입주 금액으로 할인 분양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녀 세대 단 두 세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모습이고요. 안방은 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광 보이시나요? 채광 정말 좋은 현장이고요.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무드등 들어가 있습니다. 장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10자 장 짜셔도 되시고 11자도 나오기 때문에 11자 장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여기는 또 좋은 점이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온도에 맞춰서 방마다 온도 조절하실 수 있는 게 참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룸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대 전혀 안 들고 오셔도 되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로 옆쪽으로는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 보시면 샤워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골드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의 인테리어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직수형 변기도 들어가 있고 밑에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건식 충분히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옆쪽으로 스프레이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도 용이한 모습 보여지는 현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안방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다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구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창 낮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동일하게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 쪽으로 가보시면 정면으로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쪽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길쭉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테리어 자체가 엄청 화이트 톤이어서 정말 밝은 느낌의 집인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 옵션,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무드등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옆쪽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넓게 잘 빠졌어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 수납장, 원형 거울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여기도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스프레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요. 이제 전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은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관에서부터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현관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허리선반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 신발장, 키크니 신발장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등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W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현장이고요. 현재 최저실입주금 3천만 원만 있으시면 내 집 장만 가능한 현장입니다. 신용대출 전혀 아니시고요. 전액 담보대출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금리 또한 저금리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단 두 세대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